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신제품이 나와서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튼튼한 주머니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오! 많이 해지긴 했는데. 어?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글쎄요. 그랬나? 저는 북극에서 왔는데 혹시... 아이고, 이런 우연이. 저희도 북극에서 왔는데. 그럼 이것도 인연인데 공짜로 하나 주지 뭐. 그거 잠시 주워보시겠어요? 옮겨드리겠습니다. 손은 눈보다 빠른 법. 자, 여기요. 그럼 저희님은? 어? 잠깐! 선물을 받고 그냥 보낼 수는 없죠.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잠시만요. 어? 기다려, 내가 간다! 자. 오늘 처음 보는 것들이 많이 보이네. 저 혹시 이렇게 생긴 곰이랑 펭귄 보셨나요? 그렇게 생긴 거라면 방금 저 안으로 허둥지둥 뛰어가던 걸. 어, 그렇다면. 잠깐, 뛰어갈 필요 없어. 이 전류 열차를 타고 있으면 저 SSD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데이터들처럼 말이야. 우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SSD라면 노트북 안에서 살짝 구경한 적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겠는걸? 어, 물론 내 프리즘 되찾는 것도 잊어선 안 되고. 어서 오세요. 오늘도 즐거운 여정을 보내고 오셨나요? 데이터 여러분들의 편히 모실 컨트롤러 보이 인사드립니다. 모두 저를 따라서 숙소로. 처음 보는 데이터가. 안녕하세요. 저는 북극여우라고 해요. 이곳 정말 멋진데요? 컨트롤러 보이 씨? 편하게 롤러 보이라고 부르렴. 이곳 SSD는 PC라는 멋진 테마파크 안에 있는 호텔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지.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네! SSD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저장장치죠. 응? 응? 그뿐만 아니라 SSD는 속도 역시! 네! 윈도우 부팅부터 빠른 앱 실행까지 PC의 속도를 높여주죠. 소음도 없고 전력 소모도 낮고 튼튼해서 외부 충격에도 강하죠. 그 이유는 바로 HDD와는 다르게 모터와 헤드가 없기 때문이지. 어? HDD? SSD 이전에 사용됐던 저장장치인 HDD는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헤드를 사용했지. 바로 저 충기처럼. 하지만 SSD는 전기적인 신호로 데이터를 읽거나 쓰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동이 없고 지연 시간 동안 거의 없는 거지. 바로 저것처럼. 아, 그게 바로 SSD가 HDD보다 빠르고 조용하고 튼튼한 비결이구나. 그럼 롤러보이 씨는 SSD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아, 혹시 홍보대사? 아니, 나는 이곳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고객들을 모시는 일을 하지. PC에서 읽기 혹은 쓰기의 명령을 내리면 그 지시를 받은 내가 실행에 옮긴단다. 읽거나 쓰는 데이터를 분류하고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배열을 짜면서 말이지. 아, 데이터들을 직접 안내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 에러가 발생해서 데이터 손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출동하기도 하지. 난 이러한 에러를 정정해 문제없이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일까지 맡고 있거든. 정말 바쁘게 움직이시네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다 있었군요. 근데 너는 이곳에 어쩐 일이니? 아, 저는 이곳의 작동 원리를...
아까 아니고, 이, 저는 잃어버린 제프리즘을 되찾으러 왔어요. 누가 제프리즘을 가지고 이 안으로 도망쳤거든요. 이런 SSD 호텔 안으로 그런 도둑들이. 이곳은 안전이 생명인데 데이터 고객들이 불안해하기라도 한다면.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겠군. 같이 가지. 바쁘실 텐데 저 때문에. 어차피 이 컨트롤러를 가진 데이터들은 바로 디램으로 향하니 괜한 걱정은 고이 접어두길. 주목! 데이터 고객님들,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디램 데스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이 데이터 고객님들께 객실을 배정해 주겠나? 응? 저 무엇을 적는 거죠? 각 데이터들이 저장될 객실의 위치를 기록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값을 보관하고 있다가 PC의 CPU나 램이 데이터를 요청하면 이 주소값을 이용해 빠르게 데이터를 불러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죠. 아, 컴퓨터에서 램이 하는 역할과 비슷하네요? 맞아요. CPU와 저장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빠른 램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곳에선 바로 제가 아주 빠른 CPU나 램의 속도에 SSD 역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빠르게 이동하는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보관하여 완급 조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소값을 보관하면서 말이죠. 마치 컴퓨터 안에 또 다른 컴퓨터가 있는 것 같아요. 눈썰미가 좋은 친구인데요. 근데 가끔 더 중요한 걸 잊어버려서 문제지만. 아 참! 혹시 이렇게 생긴 수상한 곰과 펭귄 못 보셨나요? 글쎄요. 아, 그렇다면... 저기! 낸드 플래시로 향하고 있군. 그럼 얼른 쫓아가요! 그러지. 이제 편안한 객실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SSD의 하이라이트! 여러분이 편히 쉴 수 있는 낸드 플래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이곳이 데이터들의 최종 목적지군요! 그래!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지. SSD 안에서 메모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내 안에는 미세한 크기로 이루어진 셀이라는 공간이 수십억 개나 있는데 그곳이 데이터들이 묵는 객실과도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지. 아, 수십... 오케이! 이 안에 그렇게나 많이요? 대단한데요? 셀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나노미터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거든. 더 많은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의 승리라고나 할까. 그래서 저기 V라고 적혀 있구나. 티를 많이 내는 성격이시네요. 어? 아, 이 V는 승리의 V라는 뜻이 아니라 버티컬이라는 뜻이야. 바로 셀을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쌓았다는 뜻이지. 어? 원래는 지금 같은 모양이 아니었나요? 기존의 낸드 플래시에선 오직 낮은 층의 셀들 뿐이었지. 그리고 그 셀의 크기를 점점 작게 만들었어. 그래야 한정된 공간에 많은 셀들이 들어갈 수 있고 보다 많은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집이 좁아지고 집 사이 간격도 줄어드니 데이터들은 서로 간섭을 받게 되었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높이라는 개념을 추가한 거야. 그로 인해 셀 간 간섭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됐고 단위당 더 많은 셀을 집적할 수 있어 용량 또한 높아지게 됐지. 이게 바로 V-NAND라고. 아, 혹시 데이터로 위장한 수상한 놈들 못 봤나? 응? 어쩐지 목에 가시가 걸린 것 마냥 뭔가 느낌이... 저기 위에! 가시가 아니라 이거였군. 프리즘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고. 그럼 SSD 작동 원리 한번 정리해볼까? 데이터 여러분, 오늘의 특별 공연 북극여우 인사드립니다.
데이터 고객님들 제가 모시겠습니다. OSD 다음 D램은 SSD의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네. 데이터를 임시 보관하고 주소값에 저장하면서 OSD 마지막 랜드 플래시 셀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들이 간섭 없이 쉴 수 있는 곳이라네. 이게 바로 V랜드라고. OSSD 여기는 SSD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이곳이 바로 SSD. 대박! 오, 호흡 좋으신데요? 우린 모두 같은 곳에서 태어난 친구들이거든. 언제나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지. 이자.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래, 잘 가. 뒷일은 내가 처리하지. 아, 저 혹시 저 북극곰과 펭귄을 다시 내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 왜? 네 소중한 물건을 훔쳐간 도둑들인데. 그래도 모두 같은 곳에서 태어난 친구들이거든요. 고마워요. 안녕.